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호뉴스입니다. 트로트 음악의 부활을 이끌며 대한민국 대중음악계를 뒤흔든 미스터트롯 출신 톱7이 여전히 한국 음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명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며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이들의 재산과 팬층, 인기 현주소는 그들이 걸어온 길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지표로 앞으로의 행보 또한 기대된다. 1. 미스터트롯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명웅은 이제 트로트계의 절대 강자로 자리 잡았다. 그의 성공은 그가 가진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현재 이명웅은 약 60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고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67만 명에 달하며 매일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단순한 음악 활동을 넘어 팬들과의 친밀감을 쌓아가고 있다.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은 단순한 공연 영상을 넘어 일상 속 소소한 순간을 공유하며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그의 성실함과 진심 어린 소통은 팬덤의 충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광고 계약이나 방송 출연 외에도 그의 지속적인 인기 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이명웅은 광고계에서도 큰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의 밝고 신뢰감 넘치는 이미지는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이어지며 TV 광고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의 얼굴을 쉽게 볼 수 있다. 그가 모델로 활동하는 제품들은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이명웅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최근 이명웅은 주간 아이돌 랭킹 사이트 팬앤스타 솔로 랭킹에서 93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계속해서 압도적인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2주차 투표에서는 3,538만 표 이상을 얻어 정상에 올랐으며 트로트 랭킹과 합산하면 175주간 1위를 유지한 셈입니다. 또한 이명웅은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 대회는 12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으며 3만 5천여 명의 관중이 참여했습니다. 대회 수익금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전액 기부될 예정입니다. 2. 미스터트롯에서 두각을 나타낸 영탁은 내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대표곡으로 스타덤에 오르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그의 자산은 약 300억 원에 이르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약 82천 명의 구독자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영탁의 밝고 유쾌한 이미지 덕분에 그의 팬층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세대에 걸쳐 형성되어 있으며 그의 무대에서 보여주는 흥과 감동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영탁은 단순한 가수에 그치지 않고 예능 프로그램, 광고,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그의 다재다능한 매력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그는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며 그의 음악을 통해 전해지는 감정이 팬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되는 것이 그의 인기 비결이다. 또한 영탁은 음악 외에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재치 있는 입담을 선보이고 폭넓은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다. 특히 그의 긍정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는 광고 업계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영탁의 광고 수익은 연간 30억 안팎으로 알려졌다. 3. 이찬원은 미스터트롯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약 180억 원의 자산을 쌓았다. 그가 보여주는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는 그의 충성도 높은 팬층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이찬원의 유튜브 채널은 약 69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팬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대중과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있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방송에서 활약하며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찬원의 장점은 음악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에 있다. 그는 방송 출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팬들이 그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찬원은 트로트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엔터테이너로서의 재능도 보여주고 있으며 다방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한편 이찬원은 10월 13일 고향 태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 이찬원 콘서트 참가를 전석 매진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대구 공연은 총 9,200명의 관객을 모았으며 다양한 장르의 곡과 샌드아트, 조명 효과를 활용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대구 경원고등학교 합창단과 함께한 날개 무대는 큰 감동을 주었고 팬들과 소통하는 특별 코너 찬스가 원한다면에서 관객 사연에 맞춘 곡들도 선보였습니다.
앙코르에서는 7080 메들리와 경상도 메들리로 추억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회연사로 팬들과 작별을 고하며 공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찬원은 남은 전국 투어 일정으로 11월 청주와 광주, 12월 서울 앙코르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4. 미스터트롯에서 막내로 출연했던 정동원은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활동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숙한 음악성과 진중한 무대 매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 정동원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69천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팬들과 소통하며 끊임없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정동원은 뛰어난 음악적 재능 외에도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의 연기력은 그의 음악적인 감각과 맞물려 다방면에서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연기자로서도 큰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팬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스타다. 한편 정동원이 예명을 JD1으로 바꿨습니다. 또한 JD1은 10월 12일 세 번째 디지털 싱글 책임자를 발매했습니다. 이 곡은 댄스 그룹 언타이틀의 데뷔곡을 JD1만의 스타일로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레트로 감성과 차별화된 퍼포먼스를 담았습니다. 이번 앨범은 QR코드 기반 미니레코드 플랫폼 앨범으로 출시되어 CD 대신 앱을 통해 음원과 디지털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스터, 포스트카드, 스티커, 포토카드 등 다양한 구성품으로 팬들의 소장 가치를 높였습니다. 환경을 고려한 미니레코드 형식은 앨범 폐기물과 탄소 배출 감소 효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책임자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청량한 무드가 특징이며 사랑과 상처를 10배 감성으로 솔직하고 밝게 표현한 곡입니다. 팬들은 뮤직비디오 티저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으며 JD1은 이번 싱글 발매와 함께 도쿄에서 열리는 골든웨이브 행사에 참석해 본격적인 국내외 활동을 시작합니다. 5. 장민호는 10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랜 경력 속에서 꾸준히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의 팬층은 중장년층을 비롯해 다양한 세대에 걸쳐 널리 퍼져 있으며 그가 보여주는 진솔한 모습은 팬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 장민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엔터테이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무대에서는 항상 진정성이 느껴지며 이러한 점이 그의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현재 장민호는 예능 MC로 전향할 예정이며 이것이 자신의 경력에 더 적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통해 더욱 친근하게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6. 김희재는 약 5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트로트 외에도 뮤지컬과 드라마에서 활약하며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의 유쾌한 성격과 다재다능함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김희재의 팬들은 그의 성실함과 진정성에 감동받으며 그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그는 트로트 무대뿐만 아니라 뮤지컬과 드라마에서도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선사하고 있다. 김희재는 트로트 스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김희재가 선한 스타 가왕전에서 획득한 상금 50만 원을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 질환 환아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김희재는 지금까지 누적 기부 금액 4,053만 원을 달성했으며 한국소아암재단은 그의 꾸준한 후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희재는 10월 16일 자선 콘서트 오구오구와 KBS 드라마 개소리 OST 참여로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미스터트롯 톱7의 성공은 단순한 음악적 재능만으로 이룩된 것이 아니다. 이들의 진정성 있는 팬과의 소통 그리고 다양한 활동이 결합되어 그들의 인기를 끌어올린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SNS와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대중과 가까워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명웅을 비롯한 톱7 멤버들은 팬클럽을 통해 지속적인 팬 이벤트를 열거나 개인적인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소통이 팬덤의 충성도를 높이며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4년 후 월 수입은 얼마나 될까? 미스터트롯 톱7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더욱 많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광고 계약,
유튜브 수익, 공연 수익 등 다방면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향후 4년 동안 이들의 자산은 더욱 증대될 것이며 월 수입 또한 현재보다 훨씬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성장은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의 부흥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음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미스터 트롯 톱7은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로 자리 잡았으며 앞으로도 그들의 음악적 여정과 팬들과의 소통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스터 트롯 톱7의 성공은 그들의 음악적 재능, 진정성 있는 팬과의 소통, 그리고 다방면에서의 활동이 결합된 결과이다. 이들은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 잡았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종료하기 전 저희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공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